네, 2001년 6월 26일입니다. 오후 1시 30분에 학교에 왔다. 어제 다 정리하지 못한 세 번째 라인에 대한 자료를 마저 정리하기로 했다. 기울기를 구해보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, 그래서 이것을 김용석 선배님께 질문하기로 하였다. 김용석 선배님께서 저의 노이즈 측정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. 김용석 선배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, 지금 제가 측정을 한 것이 원오브에프 스펙트럼이 아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, 또 열잡음이라고 제가 생각한 것이 또 열잡음이 아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.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신 거고, 그리고 바이어스를 0볼트를 걸어주고 측정한 값을 열잡음이라 생각해서 뺀 것, 이런 것들도 잘못된 것인데, MOS 소자에서는 바이어스가 달라지면서 저항값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 나오는 열잡음 또한 큰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같다고 생각을 해주고 빼주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네요. 그리고 그동안 스펙트럼을 정리를 하기를 노멀라이즈드 PSD에 대해서 그렸는데, 즉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전류의 제곱으로 나눠준 값으로 그렸는데, 그러지 말고 그냥 노이즈 자체 값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. 그리고 이제 다시 오후 3시 30분부터 네 번째 라인에 대한 측정을 시작을 했고, 드레인 전압이 2볼트로 컸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이 낮은 경우에도 전류를 측정할 수 있었다. 0.4볼트를 측정하고 0.6볼트에서부터 0.1볼트 단위로 측정을 했다는군요. 0.7볼트에서 400Hz 근처에서부터 플랫한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, 그래서 예전에 열잡음 또는 측정기구의 대역폭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이다. 그러나 이번에 100kHz까지 확대해서 본 결과 400Hz 정도에서 플랫한 부분이 시작되었다가 다시 8kHz 근방에서 선명한 원오브에프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었다. 지금 제가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종호 교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자인데, 이 소자가 상당히 작은 소자였나 보네요. 그래서 RTN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에는 더 좋은 측정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어본 것 같습니다. 측정을 마쳤고 자료 정리는 내일 하기로 했다. 오후 6시 30분에 실험실에서 나왔다. 네. 6월 26일에 일지였는데요. 이날도 역시 와서 그동안 측정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측정을 하고 이런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.